날보다 아름다운 나. 온종이 엄마. 야. 지금 맹산에서 어디 가려고? 순천 시내로 나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 출세했어. 버스도 다 타고. 그러게 말이여. 이모가 보이지 않는 데서 맨날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했잖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하나원을 나올 때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도우미로 나오셨던 우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하시는 친이모 같은 이모지, 엄마? 진짜 이모지. 제가 이렇게 밝게 적응할 수 있는 데는 이분의 공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이모네 집을 왔습니다. 어머, 우리 할아버지 집이 춘천이잖아. 우리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춘천에 내가 인연이 있어. 인연이 있어, 진짜. 그렇지. 봐봐, 엄마. 이모가 예쁘지라고 요거 화장품. 디얼. 디얼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작은 게 알쭈나 돼. 할 소리가 없네. 가자. 여기가 우리 이모네 동네예요. 너무 좋아. 깨끗하고. 엄마, 저기 앞에 산들이 쫙 있고. 그리고 우리 이모네 집 여기 동네는요. 모범 가정마을이라고 딱 써 있어요. 예쁜. 그러니까 이 모범 가정마을이 맞아.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저를 진짜 친딸보다 더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탁 있고요. 이거 엄마 이런 건 너무 정겹지 않아? 가정마을이네. 엄마, 벌써 꽃이 폈어. 이거 봐. 꽃보다 아름다운 너. 엄마, 노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별보다 아름다운 나. 온종이 엄마. 야. 지금 맹산에서 어디 가려고? 춘천 시내로 나가려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 출세했어. 버스도 다 타고. 그러게 말이여. 가자, 빨리 들어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운정이가 처음 한국으로 왔을 때 걸었던 고향길입니다. 벌써 내가 이런 담장들도 다 그대로야. 그대로지, 변한 게 없잖아. 너무 정겨워. 이모! 잘 있었어요? 아이고, 얼마만이에요. 이모 배고픈 것 같고요. 아이고, 이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이모 더 이뻐지셨어? 내가 오늘 고생했다. 아이고. 알아, 뭐만 됐다. 이모, 인사 한번 해줘요, 우리 독자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은정이 이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년 동안 알고 지내긴 했는데, 진짜. 17년이지, 이모. 7년 됐나? 시간은 오래된 것 같을 텐데, 진짜 딸처럼 내 딸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 앞에서 잊지 않고 지금도 항상 우리 은정이에서, 은정이 가족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정이 사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우리 이모네 집에 이렇게. 3년 만에, 3년 만에 왔지. 야, 근데 그대로다, 이모. 하나 변한 게 없네, 여기도. 이모, 여기서 이모부가 내 차 세워놓고 차 세차도 해줬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됐어? 우리 점심밥 먹으러 갈 건데, 이모, 우리 거기, 그 칼국수집. 거기 내가 영상 한번 찍고 나서. 4년째지. 4년째지. 이모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우리 이모부는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 추억을 되살리며. 그렇지, 이모부랑 집으로 갑니다. 이모부랑 그게 이모 마지막 식사였네. 춘천에 인연이 있어, 아버지. 나 하나원 나오자마자 춘천 와가지고 이모랑 이모부 만났잖아요. 이모랑 이모부가 나 하나원 나오는 첫날부터 저를 돌봐줬어요. 그래. 부모님 이상으로 챙겨주셨지. 고맙습니다. 저 내려오면은 아버지 기름값 있잖아요. 막 안 받으면 차에다 뿌려주고 제 차 청소 다 해주고 그랬어요, 이모부가. 그래? 이모는 뭐 이래도 말할 것도 없고. 맞지, 이모부? 감사해요. 근데 내가 가끔 좀 맹해서 미안합니다.
다 왔다. 와, 오랜만에 온다. 진짜 좋다. 여기지 이모. 아유, 너무 좋다. 그치. 봉덕 손칼국수. 예, 아프진 않은가? 이제 회복 저거 되는 단계인데. 예. 안녕하세요. 여전하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또 밥 먹으러 왔어요. 우리 이모부 보고 싶다, 갑자기. 저기 딱 앉았었는데. 여기 앉았었지? 스타예요, 스타. 이야, 몇 년 하신 거예요? 10년 넘겠어요. 아, 10년 넘게요. 맛있어요. 어머, 이거 면 봐봐, 면. 와, 이거 우리 거예요? 네. 호리밭! 안녕, 반갑다. 자, 그리고 이거는 칼국수가 바글바글바글 끓습니다. 엄마 맛있게 내가, 드세요. 빨리 너도 먹으라. 배고프다며. 우리 이모는요 정말 제가 적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에요. 소금까지 다 챙겨줬어요. 나 춘천에 잠깐 있다가 올라올 때 이모가 그렇게 우셨대요. 맞아 이모? 곳에 종 들어서 그래. 아니 보낼 때 잠도 못 자고 내려오길 바랬는데 다시 춘천으로 오길 바랬지. 바랬는데 그렇게 가서 그래도 잘 이겨내고 견뎌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진짜 너무너무 맞아. 나 이모가 보이지 않는 데서 맨날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했잖아. 잘 먹겠습니다 이모님께. 저는 엄마한테만 효력 아니에요? 우리 이모님에게도 효력입니다. 말씀과 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말씀과 하시라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 김치 나 혼자 이거 넣을까? 춘천 안 멀거든요? 엄마, 북한에서 보리밥 쳐다도 보고 싫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우린 완전히 보리밥 다 삼시세끼 보리밥이에요. 옛날에 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식 먹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진짜 보리밥도 많이 마음 먹고 배불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석에 쌀밥 앉혀서 그건 아버지 드리고. 근데 이모 오늘날 자식이 보리밥 먹고 아버지가 쌀밥 먹으면 오늘날은 돌매 맞지.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 내가 엄마 드리고 이모 그래 본죽 먹으러 갔는데 진짜 10만 원짜리 죽을 사줘도 죽은 싫대. 너무 시살물이 나와. 그래서 뭐 어떠했어? 맞아. 싫어요. 맛있다 국물이. 은혜 받았던 저녁. 3년 만에 왔는데 맛이 똑같아요. 진짜 저는 꽃배기 하려고요. 이모 내가 또 줄게. 아니? 아니 나는 효녀 코스프레이를 해야 되겠어. 아이고 저 혈로 소리 듣고 싶어서 먼저. 아이고 엄마 티 났어? 앞으로 자중할게. 앞으로 혈뇨 안 하겠어요. 이모 많이 드시라요. 이 가정에서 나오는 든든함이 밖에 나가도 그냥 행복하더라고. 그전에는 독불 장군으로 살려고 했지. 시집가가 있다고 얼마나 개판 싸매는 줄 알아요. 영감 마법이세요. 아이고 참 내가. 아니 어떻게 가면 시집을 가라고 그러고 손을 계속 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네 하나님은 시집도 가지 말라고! 진짜 지금은 말하지. 아버지 그때는 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알지 그래. 국물이 해산물이 들어갔으니까 달콤하네. 너 먹어. 너도 먹어. 얘도 먹어. 나는
나 알아서 잘 먹을게. 엄마, 여기가 어디지? 야, 여기 무슨 장? 풍물시장. 어, 풍물시장인데. 근데 시장보다 있잖아. 북적북적한 게 장 시장부터 하다. 그래서? 어. 여기 춘천의 풍물시장인데요. 엄마, 여기 뭔가 북한장마당이랑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비슷해. 그치, 그치. 어. 엄마, 일단은 이모가 혼자 사니까. 좀. 과일이랑 좀 사주고 가자. 그럼 그런 거 사주고 내일은 또 새벽에 일 나간다잖아. 그러니까나 여는 거는 조금 하고 과일이나 좀 이거 두고 이따 와서도 시원하게 깎아 잡술 수 있는 거. 아까 돈 10만 원 찾았잖아. 아, 어우, 냉이가 이 정도 싱싱하다. 그리고 그 잔돈으로 달래주세요. 예. 요즘에 달래가 싱싱하네. 맛있겠다. 그, 이모, 여기 있잖아. 북한장마당이랑 닮았어. 그치? 어. 저 그 풍기가 있고, 그게 문화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엄마. 엄마, 무산장마당 온 거 같지 않아? 뭔가 이런. 배 있어? 있어, 있어. 사과는? 사과도 있어. 좋네. 옷들이 이쁜 게 많네, 되게. 엄마, 청바지 사줘? 응? 젊어지고 싶어? 어? 이거 싸주라. 그래. 자, 하나씩 싸 입어봐서 뭐 여름 바지인데 뭐 이거 좋구만. 괜찮아. 엄마 빨리 돈. 알았죠요. 돈 주. 자. 이야. 감사합니다. 엄마 많이 봤던. 아, 돈이 많네요 사장님. 엄마 이거 봐, 이거 도라지랑. 이거. 이거 우리 맹산에서 많이 뜯어서 팔았잖아. 알아. 아우, 좋다.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 아, 세상에. 이거 나 저쪽에서 농사 많이 지었는데. 이쁘지. 순대, 육립집, 서석, 메밀부침집 쫙 다 있어. 오늘 장날이라서. 이야, 우리 사장님 저, 어우, 이면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7,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얼마예요? 1,000원 꼴랑? 이거 20개 줘요. 얼마나 약하라고 20개. 저는요? 여러분 10개만 주세요. 아니요. 너 가져갈 거야? 어, 우리도 가져갈게. 저는요 이렇게 통이 커요. 아유, 2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보기만 해도 너무 훈훈하잖아 이거. 이거 호떡도 아유. 이렇게 하고. 오, 안녕하세요. 살라 그래요 이모? 꽃? 아, 너무 이뻐. 좋아. 어? 난 이거면 되거든. 이거면 되거든. 맛있어 엄마? 맛있지 않고. 하나 좀 먹어보자 차에서. 이거. 어, 오케이. 저, 이건 뒷좌석에 놔둘까? 너무 여기는 작업 차려서.